3구 또다시 스키저 허민에서 허민 타자전 아웃 다시 한점 못해 4대2. 야, 양상문 감독이 정말 독한 야구를 하네요. 4대2입니다 자, 취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독한 야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독한 야구 하네요. 정말 놀라운데요. 지금 무슨 일일까요? 양상문 감독이 직접 마운드 올라갔거든요. 자, 지금 스케줄을 대해서 오주환을 불러드렸고요. 자, 지금 내려놓으면 나가고 있는 동안 벤치 클리어링이 지금 네. 생기고 말았어요. 자, 일단 타자를 처리를 타자주자를 처리를 했고. 자, 지금은 양상문 감독이 지금 굉장히 흥분을 네, 했어요. 흥분하셨어요. 과연 마야 선수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야 선수 본인도 아마 한 이닝에 이렇게 스퀴즈 번트 두 개 내주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 벤치를 보면서 뭐라고 언성을 좀 높였네요. 상대 벤치를 분명히 자극을 스퀴즈 두 개가 나온 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또 화면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분명히 아마 마야 선수가 돌아서서 뭔가 지금 얘기를 한 그림은 지금 보여줬어요. 그렇죠. 스퀴즈 번트 시행한 이후에 마야 선수가 돌아서면서 뭔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예. LG 더그아웃을 보면서 무언가를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좀 흥분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흥분하는 팀이 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경기 4회 초입니다. 자, 김상철 구심이 송혜숙 감독과 양상문 감독에게 지금의 상황을 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자, 흔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요. 네. 자, 흥분을 가라앉혀야죠. 그렇죠. 가라앉혀야 됩니다. 네. 네. 중요한 경기만큼 양쪽 더그아웃에서 이제 흥분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자, 결국은 흥분한 마야 선수를 내려보냅니다. 네. 자, 이게 또 오늘 경기 변수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자, 결국은 마야 선수가 4실점을 하고 주자 한 명 남겨 두 채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실입니다.